안녕하세요. 저는 승리원장입니다. 다운스윙 때 클럽을 가파르지 않게 치기 위해서 트랜지션 동작에서 클럽을 이렇게 노지게 보이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한 후에 클럽을 이렇게 치지 않고 클럽이 쉘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 동작을 표현하는 동작이 있는데 결국 스윙면으로 클럽이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운스윙 때 이 동작이 굉장히 이제 공을 잘 치는 데 상급자로 가는 바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는 백스윙을 한 후에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클럽이 굉장히 탑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이 세워진 면이 약간 이렇게 누워지게 보이는 동작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는 이 클럽을 절대로 이렇게 눕히는 동작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클럽을 들었어요. 다운스윙 때 클럽을 이렇게 세워진 클럽을 눕혔어. 다운스윙 때 세워진 클럽을 이렇게 눕혔어. 눕히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이 척추각과 샤프트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다닌 거예요. 눕히지 않았죠? 자, 백스윙 때도 눕히지 않고 들었고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눕힌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숙여 있는 상태로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워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냐면은 클럽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클럽을 이렇게 올려서 눕힌 거와 눕히면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고 왼쪽 힙이 돌게 되죠. 눕히면은 돌아. 근데 눕히지 않고 오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오는 동작이 숙여서 했을 경우에는 암드로, 그리고 쉘로잉으로 보이게 된다. 자, 이렇게 올렸어요. 눕히지 않고 이렇게 올린 클럽을 그대로 나는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굉장히 클럽이 누워지게 보이죠. 하지만 이 클럽을 이 팔이나 샤프트를 이용해서 클럽을 이렇게 눕힌 동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자, 공을 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했을 때는 이런 이렇게 매트를 이렇게 쿵쿵 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돼요. 자 이제 클럽을 이렇게 들어서 이 클럽을 하체를 미리 돌지 않고 클럽을 이렇게 세워진 클럽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공은 약간 클럽이 이렇게 누워지게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몸으로 눕히지도 않았고 이 샤프트를 이렇게 눕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간 원대로 그대로 복귀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로 오게 되죠. 이렇게 왔을 때 클럽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접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눕히게 되면은 클럽이 이렇게 세워지게 돼요. 굉장히 느낌은 누워지고 완만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는 가파른 임팩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공을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칠 거예요. 오케이?